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불길에 휩싸이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놓지 않았던 엄마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0분쯤. 세 아이 엄마인 34살 홍모 씨는 현관에서 불이 났다며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홍 씨와 세 자녀는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. 삽시간에 번진 불길은 화재 장소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이웃의 현관을 태우고 유리창을 깨뜨릴 정도로 맹렬했습니다. 40여 분 만에 진화된 뒤 아파트 베란다에서 홍 씨는 8살 난 아들, 1살 된 딸과 함께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.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 한 듯 불길이를 등진 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. 9살 큰딸은 현관 옆 작은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홍 씨의 아파트엔 화재 시 옆집으로 피신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지만 세탁기와 붙박이 장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아파트 작은 펜슨에 공간이 없으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야. 방 안에도 명하고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 전등 주변에서 누전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